제 남자친구는 흑인입니다. 이 사실이 만난 지 2년째 되는 오늘까지도 절 너무 괴롭히네요. 기분 좋게 나섰던 데이트. 오늘은 영화관에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. 학생들한테요. 못 알아듣겠지 하고 던진 말들이겠죠? 영화 잘 보고 갔던 카페에선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생들이 단체로 성희롱을 하더라고요. 이런 성희롱을 종종 듣긴 했지만 오늘따라 더 거북하고 짜증이 났습니다. 길에서는 할머니의 핀잔을 들었습니다. 그 이후의 말들은 차마 움켜잡지를 못하겠네요.